눈 봐. 얘들아, 눈 봐. 눈 너무 이쁘구나, 눈 봐. 미미야, 너 지금 하얀 패딩 너무 잘 어울려, 눈이랑. 따뜻하고 가볍게. 눈이 너무 이쁘게 와. 둘이 오늘 투어. 어디 눈 너무 갔지? 이쁘게 웃지. 가로수길에 갔다. 네, 언니. 완전 가로수길 가려고 그랬다. 맞습니다. 눈이 너무 이쁘게 온다, 얘들아. 눈 날리는 거 봐. 약간 이렇게 내리면은 눈딱 머리에 언제 올라올 때도 되게 예쁜 거 알아? 맞아. 근데 눈이 녹으면 떡 지는 거 알지? 맞아. 그 순간, 얹은 순간만 이쁜 거 알지? 모자 쓰자고? 써야지, 머리 떡 지는데. 정수리만 가리면 돼, 눈이야. 어머, 더 이쁘다. 어머, 이뻐? 그왜안 쓰고 있었어? 나? 너무 그 모, 그, 아니, 그 이뻐서 좋다. 패딩은 모자 털이 미모구만. 그거 안 쓰고 있었어. 그지, 미모, 아니. 미미 패딩 미모지. 털이 너무 이쁘구만. 머리가 안 다쳐서 그러지. 반 걸쳤어. 다쳐. 바라봐. 봐봐. 아닌데. 다치잖아. 이것도 다 올라와. 뭔가 먹기까지 끌어모으는 듯한 넋긴덕의 느낌이었는데. 넘어가겠어. 얼굴 좀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한것 같아. 뭘 알겠어? 그나저나 지금 눈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일로 왔습니다. 너는 막 여기였다 저기였다 그러냐? 아. 언니가 너 지금 계속 카메라 각 잡아준 거 알아 몰라? 알았어, 여기 있어. 남들 오면 내가 성격 안 좋은 줄 안다니까? 언니 건 맨날 각 때려요. 잡아주고 있는데 셀카 찍고 있어. 와. 진짜. 언니 건 맨날. 8살 어린 년이. 진짜. 믿을 수가 없다. 아, 9년 먼저 태어났어요. 아까부터 내가 셀카 한번 계속 들고 있는데. 확 잡아주고 있는데. 미미가 아까 나도 뭐라는 줄 알아? 일찍 태어난 걸 다행으로 알아. 나 지금 움찔했잖아, 나 순간. 알지? 너무 다행이다. 일찍 태어나서 너무 다행이다. 와, 배꼽이 나타났다. 가로수길에 배꼽이 나타났다. 여러분, 마지청 좀 빌려주세요. 마지청 좀 빌려주세요. 빨리요. 날라. 잘한다. 어디 저도 가야 돼? 먹을 때가 못 땡겨. 우선 갑시다. 일단 보이는 거 볼까? 일단. 여기 시골 아니에요? 시골이라니요. 여기. 가로수길이. 하플레스 가로수길 가로수길이 여기 모르세요? 어쩜 진짜 이렇게 천스러울 수가 가로수길 있다니. 안 와보셨어요? 가로수길이 그 도로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골목골목 있어요. 아는 척하지 마. 이제 와서 안 척하지 마. 갑자기? 갑자기 가로수길이네 이러면서? 가게가 좀 유니크해. 여기 뭐 하는 거야? 또 2번이 생겼나봐. 젠틀 몬스터. 뭔가 너 되게 이거 뭐 묻었어? 크리에이티브하다. 너 눈이 너무 많이 부었는데 미미야, 뭐 잤어? 나 눈이 날 너무 좋아하나봐. 막 이런 거 있잖아, 안경샵도 막 요렇게 디자인 알지? 인테리어도 약간 느낌 있게.
내지라. 근데 솔직히 야외에서는 소통을 잘 안 할 수밖에 없어. 아 맞아 맞아. 근데 야, 너무 안 해서 평상시에나 소통이 겉지다 씨발 것도 진짜 이해할 수가 앞뒤 안 맞아. 갑자기 평소에나 와가지고 갑자기 욕지거리 생기고 야외에서 씨발 야외 보여주고 씨발 쇼맨십하고 했으면 됐지. 씨발 소통까지 가로수길 한번 보면서 욕지거리 가로수판에 묶여가지고 씨발 처맞고 싶어. 아, 매력 있는 야. 아, 진짜. 근데 진짜 화를 안 내야 안 낼 수가 없어. 상매력. 그래, 안 그래. 인정해, 안 해. 어, 우리 여기 가볼까? 어디? 고양이. 어, 가자. 우리 그때 막 갈까 말까 했잖아. 어? 여기 맛있어 보여. 구하고. 여러분 저 여기 갈 거예요. 보이세요? 우와우와 명란 파스타가 너무 귀여워. 우리 그때 여기 다니면서 귀여워서 가보자고 했는데 가격은 좀 있네요. 한번 가봅시다. 눈이 와서 밖을 돌다. 어? 순간 죽는 거 아닌가 싶었네요. 귀엽지? 후와 후와. 아니, 지금 영화 파나요? 네, 두 명이요. 예. 여기 앉아. 오늘 데이트하면 딱이겠다. 발렌타인 데이트. 아니지, 어제 다 했지. 네, 근데 어제 못한 사람 또 못한 거. 이제 어제 한판 하고 일어나가지고. 아니, 누가 올라가신다고 하시던 사람이. 아, 자를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편집 좀 해야겠다. 중간중간. 실험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놓고 하죠. 네? 난 언니가 개인적으로 놓고 방송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내숭해. 그런 내숭이 없어. 시집 가야지. 어, 너는 28살이고 언니 35살이잖아. 데려갈 남자는 있어? 가야지. 어떻게든 가야지. 편집으로 살려봐야지. 그럼요. 편집으로 미모 만들어놔야지. 너는 아직 28살이지만 언니는 가야지. 완전 일숙이다. 그치? 완전 일식이야. 깔끔하잖아 뭔가. 그치? 정갈하고. 이거 뭐야? 아보카도야? 아보카도에 간장 찍어 먹으면 약간 회 맛 난대. 아 진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아. 연어랑 같이. 어후, 와사비 엄청 많다. 이 좀 다 덜어내고 먹지? 아니 너 생화사비라 괜찮아 이거. 끝까지 남기만 씨. 내가 이렇게 비비는 것보다 초밥처럼 먹는 게 좋더라. 그래 그렇게도 먹고 이렇게도 먹고. 짠. 하트 샌드. 뒤집어져. 너무 맛있었죠. 짠. 짠. 이거 맛있다. 너무 맛있어. 뭐 펼쳐야 안 할까? 갓살 샌드 먹으러 와야겠다. 이거 우리 나중에 같이 먹자.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리고 빵을 그릴에 구워가지고 불맛이 있어. 나는 연어랑 아보카도의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조합. 그리고 아보카도 난 개인적으로 이렇게 씹어먹는 거 식감보다는 좀 버터 같아가지고 아보카도 으깨. 으깨가지고 파프리카나 토마토 있지, 방울토마토.
같이 비벼가지고 먹잖아. 쌤처럼 맛. 나중에 해줄게. 맛있겠다. 아, 옆에 사람들 보여. 패딩 벗어 여기. 못 벗는다니까. 뼈가지고. 어차피 뜯어야 돼. 수선집 가야 되잖아. 누나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나 갖고 있어야 되는데 깨가 되네. 나 반바지 왜 무서워. 어, 사와. 아무것도 먹어야 되고 먹잖아. 아보가도 저도 이거 한창 처음 나왔을 때 많이 먹지 않았냐? 아보카도 무슨 수술실에 있는 등반이? 일본 스타벅스 여기다 놓고 진짜? 너무 반만 한 거야. 잔소 이렇게 딱 먹고 그래 등반으로 진짜 어머 아보카도는 호로록 맛이 많아. 그대로 퍼먹는 맛. 이게 에스프레소랑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이 먹는 건가? 그럴 거예요. 아, 요거는 팬분께서 주신 거예요. 기프티콘으로. 아보카도. 이게 다른 사람이 신경 안 써. 우리보다 더 시끄러워. 이게 무슨 시장? 오히려 이런 소리 가는 분위기 아니니? 이게 무슨 스타벅스 시장, 곧대기 시장인데? 인상? 예, 우리는 시끄러운 것도 아니야. 누르는 거 봐. 더운다. 아, 마늘도 없구나. 어, 수박은 어디 가야 사람 많아서 어쩔 수 없다는 거. 언니, 네? 아, 먹어, 이거. 아, 먹어. This is for you. 혼자 먹으면 맛있어. 같이 먹어봐. 알지? 뭔가 모르고 혼자 먹으면 맛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같이 먹을 때 맛있는 거. 느낌 알지? 그리고 언니도 양고추 먹자고 거기 욕하고 전화를 하고 그랬어? 언니랑 같이 양고추 먹어 맛있다며. 근데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4명이 넘어. 나 나처럼 당했어. 이미가 한창 양고추 꼽혔을 때 돌아가면서 언니랑 양고추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다고 그 전화를 다 받았더라고. 난 나만 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저희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 진짜 돈 많이 해준다. 우리 어차피 저녁에 내려갈 거라. 방송하고
먹고 방송 끝나면 우리도 편하게 쇼핑 좀 하고 이쪽 보고 해야지. 이쪽 보고 해야지. 또 패션의 트렌드는 또 가로수길에서 저 35이야 필로 안 맞았어요. 여러분 그래도 좋지 않아요? 이렇게 둘둘이 나와가지고 가로수길에서 예, 피조개 좋아? 그런도 하고 피조개? 좋은 거 전국 전세계 사람들 다 알고 있어 피조개 좋아 좋아. 그거는 피부과에서 원래 위약품으로 쓰는 거잖아. 비싼 값만 해? 응? 비싼 값 해? 비싼 것도 아니야 피조개. 아니 화장품 세트로 쓰면 그 하나만 쓰면 되겠지. 응. 피조개 핑크 언니 건강이지? 저 지복값이야. 지성이랑 붙었어. 근데 피족이 좋다는 애들 다 건성이더라. 안 돼. 근데 건성인 애들만 피족을 부탁하더라고. 나랑은 안 맞아. 피족을 건조하다고? 너 피족을 사면서 건조하다는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없어. 또 케이크 까지.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케이크는 뭐죠? 아몬드 케이크 아니야? 아니, 호두가 박혀있어, 호두가. 이렇게 호두가 촉촉촉촉촉촉. 이거 호두 당근 케이크인가? 그렇군요. 드셔보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난 단면을 좀 잘라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잘랐어. 엄청 밑으로 가서 커지야야 봐봐. 위야 난 둘 동시에 잘랐다. 밑으로 갈수록 알지. 맨 처음에는 요만큼씩 잘랐는데 밑으로 갈수록 커져. 또 먹구림 또 서로 부렸다. 맞아 호두는 당근 케이크 같아 안에. 그쵸 당근. 아니 케이크 세모는 요만하게 토크 요만하게 잘랐는데 밑으로 가서 이렇게 피라미드. 피라미드 사주해야 합니다 어머니. 껍데기에 올라가셔야 합니다. 아 재밌다. 난 딱 10가지만 먹으려고. 아 맞다 미미는 10가지만 너무 무리해. 그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괜찮았다. 팬분이 센스있게 또 초이스를. 아 너 채팅방에서 애들 관리해주는구나. 어쩐지. 우리 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너무 많은 스타일이에요.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아요. 걱정하지. 엊그제 치킨이랑 콜라 먹었는데. 응 아주 가루스피. 오늘 몇 시에 좀 집에서 먹었죠? 한 9시에 넘어가니까 다이어트 탄력이하는 채팅은 무조건 다 채팅 제안해주세요. 채팅 제안만. 한 9시 10시에 나오거나. 너 그 소독 안 해도 돼. 그 귀 소독 안 해도 지켜놨어. 이 안에 딱 뜯어. 아니 여기 뭐 아 이거 부어서 먹었어. 빼야 돼. 관리 못해서. 관리 좀 해. 맨날 귀가 부어있어. 관리를 내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가로수길 맛집 한 번 좀 해주세요. 가로수길은 솔직히 맛집보다도
디저트 괜찮은데. 맞아. 빵. 마를렌인가? 뚜알레. 뚜알레가 있네. 뚜알레 맞아. 마들렌 파는 집. 아, 거기 이름이 뚜알렛이야? 어. 뚜알렛이라고 마들렌 파는 집 말했어. 마들렌 이름이 빵집이 마들렌. 크로아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 알지? 빵이. 거기가 왜 이런 애랑 태국 영화가 걱정이냐?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그니까 마들렌이 뒤진 거죠. 태국 비싼 편인가 거기가? 근데 다른 데 퀄리티 쪽은 비싼 거 아니야? 마들렌이 편한 퀄리티 쪽은 비싼 거 아니야? 마들렌이 크고 퀄리티가 좋아. 난 마들렌 생길 때 고기밖에 생겼어. 왜냐면 마들렌 다 먹잖아? 그러면 그 버터랑 향이 버터 안 아깝어 진짜. 퀄리티가 더 좋은 거 쓰는 거 같아. 말차 마들렌도 말차 진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쓰려면 사실 파우더 엄청 쳐야 돼. 고난이질은 잔소리야 잔소리. 여기는 지금 가로수길 스타벅스고요. 여러분 밖에 눈 오는 거 봐요. 우와 눈 진짜 많이 온다. 뭐야? 눈 오는 거 봐. 아 일본인 줄 알았어. 일본 갔나 봐요. 에? 옆에 사람 얼굴이 보여가지고. 아, 펌이 안 먹어, 내가. 펌을 하고 싶지, 나. 니가 이쪽 좀 봐. 펌이 하고 싶은데 펌이 안 먹어. 그 미미 앞머리가 지금. 실그루뱅이었고 앞머리 펌도 안 먹고 여기도 지금 다 사기로 쳐놔가지고 펌이 안 먹어. 사기로 치면 끊어졌어. 끊어졌고 모발이 너무 얇아가지고 머리 감았어. 눈 왔잖아 눈에. 눈이 이렇게 내리는데 지금 오늘은 어떤 년이 파마를 말고 어떤 년이 맞잖아 드라이라니. 눈이 이렇게 펑펑 오는데 오늘은 집에서 고데기나 해. 일어나 미용실 가면 안 돼. 돈 아까. 어머, 스타벅스에 계신가 보다. 감사합니다. 누구? 실물이 훨씬 예뻤다면서 방향이 이렇게 많아. 봐봐, 잘지 애들아. 황량이니 가까운 안가? 여기 안경점이 많더라고 가로수길. 안경이 가면 시력 좋다고 하실 거. 아우 님 실물 이쁘다. 화장 안 해서 그렇지. 화장하면 얼마 예쁜데. 화장 1년에 두 번 해서 그렇지. 아니야 하긴 해. 언니는 만들 때 잘 안 해서 그랬어. 너 한다고 해놓고 눈썹 그리고 핀트만 바르고 양아치 처럼 아이라인 안 그리고. 팬들이 웃는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하세요. 협박에. 구독자 협박 싫어하냐? 아 이거 당근 호두 케이크야. 미미랑 같이 먹으려고 시켰는데 미미가 안 관리해야 돼가지고 제가 저 혼자 먹어요. 그리고 나는 솔직히 화장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은 화장할 일도 딱히 없고 자빠기 심해서
공주병이야. 그리고 내가 이제 방송 말고는 딱히 뭐 나가서 놀지를 안 해. 그리고 난 청순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내 생각이야. 미미 생각 다를 수 있어요. 미미가 화장을 하면 팬들이 싫어한다고 착각을 해. 근데 사실 그건 아니야. 팬들이 화장하는 거 좋아하고. 근데 얘가 약간 자기 취해가지고 거울을 자주 보거나 이러면서 팬들이 싫어하니까 안 하는 거야. 아, 그건 어느 정도 맞아. 왜냐면 내가 화장을 하면 멘트 집중을 잘 못해. 판타를 마셔가지고. 그래서 판타 H에서. 그래서 얘가 합방을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합방할 때 화장 넣은 거야. 뭔가 좀 그거를 좀 적응시켜 놔야겠다. 내가 너 미미도 이제 글로벌로 나가야 100만으로 나가야 되니까 적응시켜야겠다. 기억을 어떻게 100만 나가? 근데 화장한 너의 모습이 100만 나가. 나는 솔직히 미미가 얘가 화장을 너무 잘하거든? 컨텐츠로 했으면 좋겠어. 히어 메이크업 이런 거 있지. 드래핀 메이크업. 대박 날 거예요, 진짜. 안 해, 안 해. 맞아, 꽃자루도 너 메이크업 해주고 막 친하겠다. 세이도 인터내셔널 하고 오면 확 뒤집어지게 메이크업 해주고. 얼마나 좋아, 환경은 좋지. 나는 100% 했어. 아, 누구세요? 이건 아니야. 아니, 어서 오세요. 나랑 똑같네. 미미 자기 미모 신경 쓰느라고 화장 안 하네. 아, 우리 부장님 어서 와. 어서 와요. 아, 근데 태국적으로 배부르다. 배부르지? 이거 많이 먹고 많이. 아무리 치면 나는 안 먹어. 근데 너가 솔직히 상차는 먹을 수 있어. 얘가 많이 먹었어. 먹을 수 있는데. 난 밥은 안 먹었잖아. 여러분도 밥 안 먹었어. 어찌됐건 언니도 헤비한 거 먹었잖아. 에이, 같이 됐는데 요만한 거 세겠네. 그러니까 내가 올릴게. 영상 올리고 댓글로 하면 댓글로 여러분들 피드백 남겨주세요. 누가 많이 먹었나. 솔직하게 나오는데 말하니? 나 마지막 카페 온 건 안 해야겠다. 그냥 그 칼로리가 다 있지. 생각해보니까 인원들이 언니 근데 원래 그거 바닐라는 안 아파. 마치키 무통교살 효과가 하루 정도 나서 나도 그랬었어. 맞아 맞아. 이제 언니도 가슴에 나는 안 아팠던 것 같아. 이거 약 올리는 거 있잖아. 겉에 빼고 신경 그거 막 늘어나는 거 빼고는 안 아팠던 것 같아. 넌 아팠는데? 아프지 않아. 원래 나는 호르몬 맞을 때 저쪽이 커가지고 이컵 넣는데 아프지가 않아. 언니 근육 밑으로 했어? 근육 위로 했어? 근육 위로 하면 원래 안 아파. 아래로 하면 나도 근데 위로 했어. 당이 있어가지고. 근데 너 아팠어? 어, 나 혼자다. 근데 미미 엄살이 심해. 얘, 나 에이드에서 수술했을 때 얘가 내 바로 앞에였거든? 이제 얘가 수술 끝나면 코 수술하는 선생님이 나한테 오고 얘가 은주 언니가 10만원 감사합니다. 파워 알렉스 어 알죠 알렉스 파워 두개 이렇게 너무 나 혼자 할 줄 몰랐는데 이런 느낌이구나. 시선이 지내네. 아 이런 느낌이군요. 약간 좀 생기해지네. 다 쳐다보고 어떻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수술을 얘가 하고 이제 호수 선생님이 나한테 오고 이제 지방 흡입해주는 선생님이 또 내 눈 해주고 했거든? 얘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어 너 알지? 너무 아파 이러면서 막 알지?
제가 좀 물려달라면서. 제가 물려줘. 어.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막 너무 아파. 제가 울렸죠.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마치 내가 취해가지고 내가 원래 떠는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내가 마취하려고 누웠는데 심장이 쿵닥쿵닥 거리겠네. 좀 기다렸다가 심호흡하고 마취했잖아. 아, 더블팡 쌍쭈쭈. 아. 그래서 다음에 수술할 때는 미미 하기 전에 제가 하려고. 얘가 나중에. 전 나는 그런 거 없잖아. 저는 막 이래 선생님도. 어떻게 할까? 뭐 그런 게 없대. 나도 휠은 잡거든. 핑크색 막 세상에 내가 막 빠지고 막 알지 무슨 배수관 핑크색 배수관 타고 왔다 갔다 하고 하긴 하는데 나는 이제 차분하거든. 그래서 선생님 여기 좀 더 찢어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다음에는 내가 먼저 하고 그 다음 미미 하게 하는 거. 아니요 아니요 집에서 그냥 더블판. 네 괜찮아. 얘 전 여자친구 이름으로 하는 건 양반이야. 그럼 말은 뭐해. 얘 외계 듣도 보단 외계어 하는 애들. 우스 와우 페이드. 나 언니가 들었잖아. 들었는데 나 보고서 너 왜 원래 외국인? 외국 살다 하는 거. 약간 외국 살다가 아, 맞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런 거 봐. 제가 물려줘서 와우. 그러면 아프다고. 그러니까 막 간호사들이 웃고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인생이 스펙타클 하잖아. 간호사에 빵맛 터졌어. 은주님이 방송 못 본다고 월요일에 만나는데 힘드신가 봐. 어머, 언니 월요일날 봬요. 어머 언니 그거 빨리 나으시길. 회복 잘하세요. 회복 잘하길 바라요 언니. 언니 그리고 앉았어야 되는 거 알지? 누웠으면 안 된다. 핏 돌려서 아까 뒤에 베개 많이 받치시고 살짝 45도 그 정도는 괜찮아. 누워달라고. 그러니까 언니 무거운 거 들지 말고 들어가 언니. 이런 식으로 약간 기대가지고 알죠 병에. 나도 그러고 한 일주일 잔 거 같아. 그래야 무기가 없어. 한예림님 어서 오세요. 배 너무 부르다. 오마이갓 배불러. 오마이갓 콜라주세요. 오마이갓 제가 해줄게요. 제가 나 그래가지고 그날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인가 경과보러 왔었어. 다음날 케이크랑 컵케이크 해가지고 다 돌렸잖아. 유술방부터 강호사들한테 미안하다. 의사들 의사 선생님들 근데 강호사들 뭐였는지 알아? 아니 언니 너무 재밌었어. 웃겨주셔서 감사해요 뭐. 강 선생님들도 그렇고 강성이 너무 착해. 다 다 너무 좋아. 다 좋아. 선생님도 막 웃고 막. 선생님 막 그래서 막 웃으시면서 야 맞짝 더 넣어. 뭐라고? 맞짝 더 넣어. 아 진짜? 알 뽑기 맞짝 더 넣어. 그럼요. 셰트루님 어서 와요. 선생님들도 그런 스타일 많이 봤겠지. 돈또라이가 많겠냐 맞추는 거야.
맞아, 저랑 이거 택배도 딱했다. 방송할 때 뒤에 있는 사람들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거 매너 아니야? 택배가 왔다고? 주변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 파워치 좀 뭐? 파워치가 없어 가지고. 이미 초콜릿이 나갔어? 그냥 안 받았어. 좀 초콜릿 사줘야 되겠어? 갖다 놔. 초콜릿은 발렌타인 핑계로 우린 밤에 비는 오늘 저녁까지 발렌타인이라면. 아, 그럼요. 여러분들은 초콜릿 받았어요? 아, 미리 파우치 시켰네. 파우치가 없어. 너 진짜 많이 온 거 아니야? 어, 초콜릿은 가족, 지인, 친구를 제외한 이성한테 받은 거를 받았다고 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대명님은 안 받은 거죠. 이거 다섯이야. 근데 제가 방송할까요? 방송할까요? 근데 여러분 즐거워지기도 하고 오늘 야외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집에 가서. 집에 갈 때까지는 아마 다시 보기가 될 것 같고 집에 가서 편집해가지고 주말에 영상을 오늘 야외 방송 영상을 따로 올려드릴게요. 어, 집에 갈 때까지는 다시 보기 살아있을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뭐 라이브가 됐든 아마 영상으로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카메라도 오기도 했고 올렸던 대로 이제 많이 찍을 거기 때문에 또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아쉽지만 여기서 끝나고 우리 또 만나요. 안녕.